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계 리콘의 전문의사 개발을 맡고 있는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장 보시고 앞에 쪽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물 경제에 붙어 있는 코튼 이코노미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CEO KT와 계약을 맺고 저희는 이 전신 회사가 헬릭스테크라고 하는 회사인데 KT 일군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대기업들과 실물 경제에 붙어 있는 걸 만들었는데 왜 말을 못했냐? 한길동입니다. 저희는 대기업들 되게 싫어합니다.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호부 호용을 못합니다. 우리는 블록체인을 썼다 또는 뭐 토큰 이코노미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 사기꾼 이런 이제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CEO나 KT는 다 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도 했고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 언제 호구호용을 할 거냐 정부가 괜찮아 라고 얘기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바로 호구호용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보시면 실물경제에 저희가 이걸 왜 썼는지 하고 이걸 쓸 때 저희가 고민이 뭐였는지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포는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관심 없으셨겠지만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낙가마 일본 말로 얘기하면 거관 사이에 있다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중계 우리나라 말에서 낙가마로 한국어에 쓰일 때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복잡하면 소비자가 이해를 못하고 소비자가 이해를 못하면 뭔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여기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는 소비자를 호갱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노팽이를 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싸게 받아서 그 다음에 중간 도매, 대도매 이렇게 해서 두 개까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국내산업 활성화죠. 고 기업, 대기업에 신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 대부분 80% 정도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올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루트펜이 오늘 나와서 많이 이제 중고품들이 나오게 되고 중고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거래 가격이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게 중고거래가 일어나더라고요. 루트 이제 핸드폰들이 작년부터 한 15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고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 대기업들과 하기 때문에 신용을 내세워서 뭐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워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이거 아까 했던 거 다 없애고 단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CU에서 전국에 있는 한 12,000개 점에서 전부 다 CU 포스트가 있는 점에서는 전부 다 중고분을 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 KT는 거기서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저희 서버랑 연동을 하는데 해킹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용 보안망으로 KT망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작년부터 협의를 해서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8월 1일부터 전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유니버스 마크를 달 수가 없었죠. 여기 무슨 팀한테 죄송한데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상용 서비스 중에 상용 서비스 중에 실물 경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코인 이코노미를 생태계를 만들 때 이 거래소에서 들쑥날쑥 움직이듯이 저희 토큰 가격이 들쑥날쑥 움직이면 중고품 가격이 들쑥날쑥 거릴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물 경제랑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를 묶는 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저한테 왜 블록체인이 필요해? 이게 제일 핵심인데 저희의 블록체인을 썼던 이유는 저희 앱을 다운받아서 중고폰에 설치를 하고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시험된 결과가 자동으로 유니버스의 블록체인에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험 내용을 조작을 한다든지 저희가 임의로 아까 그 약간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갈았는데 안 갈았다고 사기를 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잘 삭제했다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유저가 직접 만들어서 시험한 데이터를 안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걸 가져가는 쪽에서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블록을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가져가는 업체들이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 어떤 모델이 왔는지 얘는 상태가 어땠고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픈되니까 당연히 저희가 가격을 조작할 수도 없고 성능을 조작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술로서 불신을 해결한다? 그 철학을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유니버스랑 같이 했고요. 사실은 유니버스를 선택하기 전에 SDS의 그 맥스레저라든지 다른 쪽의 뭐 다른 회사들 뭐 C사의 다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가장 빨랐어요. 유니버스가 가장 빨랐고 접속해서 돌려보니까 돌아가는 회사가 유니버스만이었어요. 5월달 기준으로. 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거죠, 그러면. 네. 일단 돌아가는 잘 갔어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고민했던 거는 두 가지로 했는데요. 아까 발표하신 건데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내부 생태계에서 지금 이게 CU에서 중복권을 이렇게 파는 생태계로 했던 부분에 토큰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돈과 똑같이 6달러처럼 저희가 이렇게 딜이라고 돈을 달라가는 기능으로 토큰이죠.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내부의 사이버 머니처럼 움직이는 유틸리티 토큰 하나 생각했고요.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하나 가서 토큰 하나 더 가지고서 교환 비율은 시장 비율에 맞도록 움직이는 걸 고민했습니다. 이런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사이드체인에 있는 토큰을 이용하고요. 여기 메인체인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수출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여기서 나온 실물 경제에서 실제적으로 외환거래와 같이 대금으로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 부분은 당연히 상장이 돼야지만 아시고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쪽 비즈니스 내부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몇 가지 뭐 자잘한 문제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면 저희 고객들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돈 받을 수가 없는 편의점에 왔는데 시험을 했고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 거죠. 이제 저희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그 개발팀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록체인 데이터를 수입업자들이 알게 되면 수입업자들이 활용해서 그 거래 내역들을 알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그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실제 메인 토큰으로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내부적으로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이거가 이 부분에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 이걸 실물 경제를 고민해 보시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게 외환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국내 원화는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로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실물 거래에서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만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 바램은 올해 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처음부터 준비했던 거고요. 저희는 원래부터 이게 두 가지 토큰을 실물 경제니까 실물 경제에 붙어 있는 토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토큰 이렇게 해서 사이드 메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유니버스를 봤더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유니버스가 실물 경제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뭐 간단합니다.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시 편의점에서 전부 다 중국 보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택배로 그냥 붙일게 알아서 처리해줘 그러면 그것도 됩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시험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절반 정도의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그 시험한 내용이 블록체인 안에 원장에 기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근거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그거의 데이터를 넘겨서 수출을 하는 구조 아니면 내수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구조 주거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제일 사실 이 부분은 고객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뭐 고객은 모릅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중고폰을 팔았고 팔으니까 거기 1,000원 이렇게 써지거든요. 10만원 이렇게 써지면 그 10만원은 사실은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지급이 된 거고요. 그거를 출금 신청을 해서 이제 내 계좌로 보내줘. 이 순간에 이제 현금화가 일어나갖고 이제 이체가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인 프레임에서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지금 현금 교환되고 있는 부분을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메인 토큰으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꾸든가 해주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토큰 이코노미를 위하여 저희가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실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랑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더나 이런 메인프레임에 있는 유동성이 있는 토큰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하지 않는 딱 정해져 있는 토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왜 블록체인이냐 여러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나는 갸우뚱을 했던 게 꼭 블록체인이 안 필요한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쓴다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만들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받고 시험을 하면 그 시험한 데이터가 이력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가 그걸 그대로 체인에다가 블록을 모듈을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징이 블록에 등록된 데이터가 수정이 됐는지는 이력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들어온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구조가 중고차 시장에 서울시가 해놓은 거 있습니다. 뭐 국토부도 하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비즈니스 구조인데 왜냐하면 집어넣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대부분 집어넣기 때문에 보통 보시죠. 중고차 가면 목방 이래서 했는데 뭐 문자 새로 갈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들어오는 블록체인이 들어오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가 집중했던 거는 이 뒤쪽의 무결성은 울리버스가 책임질 테고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여기 들어온 데이터 자체가 무결하도록 하는 거를 저희는 기술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 부분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중고거래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보고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비즈니스 하면서 놀랬던 거는 핸드폰에 좀 이상한 데이터가 많이 있나 봐요. 굉장히 꺼지더라고요. 데이터 삭제 되는지 않는지. 그래서 데이터 삭제도 사실은 고려대의 그 편의식연구소 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그 인증서를 고려대 마크가 달린 인증서를 발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이제 콘텐츠나 다른 사이버 경제, 뭐 게임, 아이템 이런 쪽으로는 많이 봤는데 저희처럼 실물 경제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거나 토큰을 하거나 했던 경우는 경험이 사실 좀 별로 없어서 참고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아무리 저희가 좋게 설명을 해도 이
커다란 그 대기업들의 격이라든지 사회의 인식들이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이 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좀 더 거래, 특히 중고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